올해로 5회차를 맞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역대 최대 규모인 1,784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소비 진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굵직한 소비재 부문의 판매가 크게 늘면서 신용카드 매출은 37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가 하루 평균 7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9%, 타이어 온 오프라인 구매가 총 19만 개로 75.3%, 2개 가전사 전자제품 매출은 6,600억 원으로 39.5%가 증가하는 등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사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5개사의 매출액은 1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했고 백화점 3사의 매출도 1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가전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매출액 3조 1,9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전국 17개 지역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결합한 결과 전통시장의 방문 고객 수는 30% 많아지고 매출은 2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더 남았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홍보 전략과 함께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낮은 할인율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할인 행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차별점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자동차나 전자 이런 거는 늘상 그 할인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선전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코리아 페스타기 때문에 했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재난지원금을 이때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한편 산업부는 올해 제조업체들의 참여 확대로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할인 품목을 더욱 추가해 나갈 거라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연입니다.